우리는 종종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넓게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요. 하지만 각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 국민성이 정말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의 성격은 어떨까요?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기자들의 숱한 칼럼들을 참조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칼럼에서는 한국인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수준 높은 배려를 보여준다고들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무표정이지만 끊임없이 반찬을 내어주고 길을 물어보면 말없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뿐더러 심지어 비가 올 때도 우산 없이 서 있는 키 작은 아주머니를 위해 힘껏 팔을 높여 우산을 같이 쓰기까지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인들이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비웃던 외국인이 되려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을 존경하게 됐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행 후기를 남기고 있는 미국인이고, 이번에 내가 여행기를 작성할 국가는 바로 한국이야. 사실 나는 아직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이번 글은 후기가 아닌 그냥 며칠 전에 있었던 황당한 일을 소개해볼까 해. 일단 나는 운이 없게도 장마철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비행기표를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지. 물론 나는 한국에 비가 내릴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남자가 우산을 쓰는 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거든. 우리는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쓰지 않고 그저 맨몸이나 후드티로 비를 극복할 뿐이다. 그렇게 나는 우산 없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내가 입국 수속을 마치자마자 몹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이렇게 비가 아주 조금씩만 내리는 상황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산을 쓰고 있더라. 뭐, 나는 어차피 한국에서의 첫날을 호텔에서만 보낼 생각이었고, 호텔까지는 차량과 대중교통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산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으며, 솔직히 한국인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건 엄살이 심해 보여서 우스꽝스럽기도 했어. 그렇게 나는 호텔에서의 하룻밤을 보냈고, 운이 좋게도 다음 날은 햇빛이 굉장히 쨍쨍했는데, 역시 소문대로 한국의 여름은 몹시 덥긴 했지만 나야 워낙 햇빛을 좋아하기도 하고 비가 오는 것보다는 더운 게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로 가서 신나게 사진을 찍으며 여행을 즐겼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이 쨍쨍한 햇빛에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고. 나는 그들의 철두철미함에 감탄을 하면서도 비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저런 수고로움을 감수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들을 막 마쳤을 때 갑자기 내 흰색 티셔츠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내린 이 폭우는 마치 우기 때의 동남아 마냥 서울을 집어삼킬 듯이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어. 나는 이 폭우에 정말 정신도 못 차린 채 허둥댈 수밖에 없었는데, 점점 비에 젖어가는 내 흰색 티셔츠가 민망해서가 아닌 정말 마음먹고 산 내 카메라와 렌즈가 고장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 비가 너무도 많이 왔기 때문에 카메라 가방에 넣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겠더라고. 나는 허둥대며 주변의 그늘이나 들어갈 곳을 찾아봤지만 너무 당황해서인지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고, 그냥 카메라를 안은 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커플이 다가오더니 내게 우산을 건네는 거야. 사실 이런 상황은 내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이 겪었던 일인데, 동남아와 남미를 갔을 때도 한국만큼이나 혹은 한국보다 훨씬 더 뜬금없고 많은 비가 내렸고, 이렇게 관광지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면 꼭 우산 묶음을 가진 현지인들이 나타나서 정가의 3배 이상을 부르며 우산을 팔더라고. 물론 한국의 물가는 이런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고, 분명히 이 커플이 내게 요구하는 돈은 꽤나 부담이 될 테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 나는 우산을 받자마자 펼쳐서 카메라를 지켰으며 이 커플에게 내가 얼마를 지불하면 되냐고 물었어. 그런데 이 커플은 돈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굉장한 공경에 처한 것 같아서 공짜로 주는 거라며, 자신들은 둘 다 우산을 챙겼기 때문에 하나는 자신들이 같이 쓸 테니 하나는 그냥 내가 가지라고 하더라고.
나는 이 커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저 3초간 멍하니 커플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말이 안 됐기 때문이야. 내가 여행했던 모든 나라들에서는 현지인들은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바가지를 씌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뿐이었고 특히나 내가 처한 이 상황은 내 돈을 뜯어먹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었거든.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나는 이 커플에게 무조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황급히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뒤적였고 그 사이에 이 한국인 커플은 내게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며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저 같은 자리에 멍하니 서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홀딱 젖어버린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내 처참한 몰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별것도 아닌 비에 우산을 쓴다고 비웃었던 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어. 충분히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나무리한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은 우산을 안 가지고 다니면 타인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우산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 같았어. 어쨌든 나는 이 커플이 내게 베풀어준 아름다운 선행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비가 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우산을 챙기곤 하죠. 혹여나 우산을 못 챙겨 비를 맞고 있는 이웃을 위해 같이 쓰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 혹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우산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만의 아름다운 정과 배려심은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감탄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날의 한국의 풍경은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그들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선뜻 우산을 씌워주기도 하고 건물복도 곳곳에는 우산을 건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 그리고 한국인들은 아무리 급해도 이런 우산들을 절대 훔쳐가지 않더라. 맞아. 특히나 비가 올 때 복도식 아파트에 가보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우산들이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 아마 한국인들이 우산을 꼭 챙겨서 나가는 이유는 한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일 거야.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을 오염시키고 있고 한국인들은 비가 내리면 그러한 미세먼지가 같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건 한국 측 입장일 뿐이고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남이 탓을 할 뿐이므로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산이 무슨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들이 생판 처음 보는 너를 위해 우산을 줬다고?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저 이성으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국은 너무도 특별한 나라입니다. 저 또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폭우를 피한 적이 있는데 PC방에서 게임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PC방 주인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닐까요? 한국은 손에 꼽히는 경제대국이니 조그마한 손해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배려의 문화는 오히려 그들이 가난했을 때 더욱 활기를 띄었다고 해. 그냥 한국인의 국민성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돈이 많다고 모두가 나무리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반대의 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